책과 집중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왼수입니다. 네, 코스피가 2% 넘는 상승으로 2750선까지 훌쩍 올라섰습니다. 2750선 약간 밑돌면서 지금은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 중반까지 오르고 있죠. 목요일 마감 전에 집중 포인트 뭘까요? 네, 어제 제가 뭐 예고는 해드렸는데 지수의 피날레 과정이 3호 라순에 도출될 수 있을 것 같고, 요 피날레 과정에서 선택되어지는 대표 섹터 내 대표주들이에요. 대표주 게임이 단기간 화려할 겁니다. 네, 화려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먼저 당겨서 제가 말씀드렸고, 여유는 있다 했죠. 네, 그런대로 지금 오늘 가는 거죠. 일단 오늘은 판을 FOMC 페드가 깔아준 거죠. 네, 오늘 나왔던 FOMC에서 하반기에 금리 3회를 예고한다. 노 랜딩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죠.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은 들어보셨을 건데, 노 랜딩은 뭐냐? 경기의 위축과 침체 없이, 네, 금리 지금 인하로 넘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은 역대 한두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고가가 나면서 금리를 인하한 적이 있었다고 하죠. 미국에서도. 지금 뭐 이례적인 발언이 나오니까 최근에 움츠렸던 미국 증시도 뭐 화들짝 이렇게 시세가 터진 거죠. 네, 터지는 과정이고, 이번 과정에서 단연 지금 주도권을 지금 뭐 오늘 가지고 있는 반도체, 네, 그리고 지금 섹터 안에 자세히 보면은 오늘은 완전히 프로그램 매수빨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지금 오늘 기관, 외국인, 기관으로 잡히신 지금 프로그램 매수라 봐요, 이 친구들. 네, 외국인들 선물 연동돼가지고 프로그램 매수죠. 그럼 프로그램 매수가 4주 종목이 올라가는 거고, 지수는 화려한데 요 프로그램 매수와 선택이 되지 못하는 개별 주가들은 오늘 흔들리거나 마이너스가 많을 거예요. 네, 뭐 지수 간다고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금요일 뭐 이야기하고 뭐 그래서 삼성전자 갑언도 얼마 가겠나 해가지고 뭐 다수는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보유한 분들은 오늘 보니까 뭐 젠슨 황의 친필 어프로브라는 그 사인이 지난 GTC 2024의 부스에서 지금 뭐 사인한 걸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요. 어제. 네, 테스트 중인데 이제 엔비디아 축의 밴드로 삼성전자로 들어갈 거다는 기대값이 이제 한꺼번에 몰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8만 전자 도전 가능성이 있고 오늘 가격이 실은 1월 첫날 개장할 때 삼성전자 연말에 좋았단 말이에요. 그 줄로 쭉한두달 이상 쉬었는데 네, 두달반 쉬었네요. 그죠? 네, 이번에 아마 분출하는데 어제 제가 한 말이 그냥 대충 들으시면 안 되고요. 삼성전자가 이게 강화돼가지고 지수가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네, 휘날레 파동이 나온다 했습니다. 장이. 오늘 목요일이죠. 길어지면 다음 주 초반부까지입니다. 네, 이번 장의 상승 시작점을 이때 찍어보셔야 돼요. 이날이 시작점입니다. 지난 1월 달에 개장하자마자 조금 한 3, 4주 빼버렸는데 1월 하순 1월 26일 날 시작되었죠. 네, 이제 장이 상승 예강을 하고 등락 과정 속에서 이제 확장파 두 달째죠. 두 달째 때 이제 피날레 나올 때는 네, 잘 챙기는 게 맞아요. 잘 챙기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할 매도 대응이 마치 한방 매도는 아니다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실은 하이닉스도 가격 메리트가 딱 들어왔는데 오늘 분위기 업되니까 실은 실적은 하이닉스가 좋은 거예요. 네, 분명히 IT는 나중에 실적이 검증할 건데 이 새로운 신기술 AI를 미리 준비한 기업들, 선점한 기업들이 수익이 크고, 네, 영업이익도 크게 나오는 거고, 뒤따라가는 기업들은 상당한 지금 제약들이 많아요. 선발 기업들이 또 기술로 억압할 거니까. 어쨌든 삼성전자의 호재가 터져가지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된 중형주들, 반도체 장비주들도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오늘 엔비디아 측은 실은 하이닉스밖에 안 움직여요. 다른 애들은 지금 움직이다 거의 다 밀리죠. 왜냐하면 중견주의 배팅 끝발이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다만 삼성전자와 연동된 기업들 오늘 텍사스 간다는 동진 세미캠도 그렇고 저 밑에 맴돌았던 유진테크, 네, 좀뭐 AI 갈때 꼼짝 못했던 삼성전자 축들이거든요. 꼼짝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늘 한꺼번에 반영을 시키면서 눌러왔던 설움을 한번 달래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오늘
네, 시장에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도 똑같은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섹터 안에 대표급 주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첫 번째로 2차 전지도 오늘 개별 종목은 혹시 났던 뭐 응급제 좀 올라가나 지금 나머지 종목들은 비리비리하죠. 먼저 갔다고 저러는 거고. 네, 코스닥 시가총액 1등, 코스닥도 지수 밸류업입니다. 이거 알려면 에코프로 BM은 간택이 되어져야 될 시세죠. 장중에 28대까지 왔죠. 네, 28에서 다음 주 월요일 뭐 지금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한 29에서 30 정도는 내 보입니다. 다만 2차 전지도 이벤트로 화려할 때는 저는 또 3월 말까지 한번 매도 조율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 오늘 주총이 있었던 오전에 포스코홀딩스는 주총에서는 특별한 이야기는 안 꺼냈습니다. 네, 뭐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내지는 않았죠. 네, 이거는 포스코는 뒤에 갈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에코프로 그룹 중에서 에코프로 BM이 단연 선두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런데 나머지 개별 종목들은 좀 약하고, 음극재 대표주자,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는 한번더 신고가 갱신에 한 동참을 하고 싶다는 거죠. 다만 10만 원에 한번 걸리는지 한번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고, 대형주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기아차는 지금 배당나기에 쉬어가나 그거랑 무관한 현대차가 오늘 부상하고 있고, 또 지금 삼성물산도 어제 보니까 지금 소형 원전 이야기 나오고, 이 회사의 지금 사업부가 액침 냉각이 큰 아두기 때문에, 예, 2024년에 액침 냉각 사업부가 지금 예, 들어오죠. 그래서 이번에 밸류업 실망 매물을 이겨내고 또 배팅 붙는 것 같고, 지난 금요일날 제가 밸류업에 동참하는 그룹사들이 늘어난다면서 대표적으로 하나 보여드린 게 CJ죠. 어제 실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11만 밑에. 외국 관심 있게 본 분들은 네, 오늘 뭐 6, 7%에서 뭐 저점에서 한10%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대표주들이 가는 것 같고, 전력기기도 제가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 계속 들었습니다. 네, 전력기기도 대표주를 봐야 터지는 거예요. 네, 지금 HD 현대 일렉트로닉 비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싸다고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신고가 내고 가버리고, 싸다고 생각하고 저점 매수한 것들은 못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개인들은 오늘 멘탈이 흔들리는 날이 될것 같아요. 개별 종목을 많이 지고 있으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네, 근데 이거는 시장이 프로그램 매수빨로 갈 때는 대표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2, 3주 전부터 언급드렸던 이런 LS 일렉트로닉. 네, 뭐 결국엔 9만 원대 뭐 팔자, 개인들 팔자 물량까지 다 이겨내버리죠. 네, 이런 부분들 있었고. 네, 건설기기는 이제 오늘도 또 박했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런 또 현대건설기기도 고개를 들고 있고, 로봇도 자세히 보면은 레인보우 로봇판이죠. 어제 제가 조희경이라는 로봇 학회에, 네, 회장이 지금 뭐 삼성전자의 사회자로 들어왔거든요. 네, 로봇, 이제 뭐 아직 뭐 실적이 아니죠. 이건 이슈인데, 삼성이 키워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터지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업종의 대표주급들이 가는 거예요. 바이오도 보면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들, 삼성, 최근에 바이오로직스, 큰 주식이 좀 가고, 다만 바이오는 3월 하순에 강화되면 제가 잘 팔아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바이오 너무 지나친, 뭐, 광대 꿈꾸는 사람들은 4월에 좀 많이 힘들 수 있다는 건 알고는 계세요. 네, 이 점이 오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벤트로 화려할 때는 한 번쯤 챙겨주는 전략이 필요하고, 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3월 다가기 전에는 일정 부분 챙겨주는 전략도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3월 하순에 지수의 피날레를 보면서 이 파동을 이용한 차익 실현의 분할 매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마무리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원래 이제 불이 붙으면은 불구경을 하고 싶어 하고, 네, 불구덩이에 한번 뛰어들어가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거든요. 네, 그런 욕구들이 오늘 반영되는 자리인데, 어쨌든 오늘, 페드가 판을 깔아준 강세,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강세인데, 예, 네, 시장은 국면마다 종목 주도주가 바뀌어요. 지금 현재 딱그 액면대로 보면은 인덱스를 주도하는 시세들이 선택되어진 업종군들의 대표주들이 가죠.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고 프로그램 매수니까요. 요 논리에 의해서 오늘 시세가 강화된 친구들은 아마 뭐 주반, 길어지면 다음 주 초반입니다. 예. 좀더 상승하려고 하고 삼성전자도 8만 원을
타치하고 좀 더 가는지는 체크하세요. 지금도 힘은 남았어요. 네, SK 에닉스도 한 17만 원대에서 또 여기서 빵 때림을 주는지 안 보는데, 다만 이제 패드가 깔아주는 이번에 글로벌 정시의 배팅은 대응주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네,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들 대표 주자에서 시세가 남아있는 시세가 있는 거고, 개별 시세들, 일반이 좋아하는 개별 시세들은 여기에서는 좀 뒷걸음질 치거나 하단에서 전전 긍긍이 나올 거예요. 당장은 네, 2차 전지까지도 대표주가 좋을 거고, 하물며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네, 게임도 제가 보니까 이번에 간택된 위메이더 이런 시세들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최근에 1일 50억짜리 매출을 나는 뭐 나이트 트로라는 신작 게임이 워낙 잘 나가니까요. 네, 이렇게 개인들이 손대기 힘든 쪽은 터지고, 개인들이 손대기 좋은 차트는 못 가는 이런 현상이 좀 당분간 일어날 거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휘날레 파동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어제와 정가동입니다. 나누어서 대응을 하라. 뭐 2차 전지는 제가 좀 더 디테일을 말씀드리면은, 물론 뭐 중장기 보유자들에게는 뭐 관계무입니다. 관계무인데 뭐 제가 한국 시장 중장기 투자가 참 쉽지는 않죠. 근데 이것도 이전 상장이라는 수급적 효과로 만약 다음 주 초반에 통과가 되었다 해가지고 한번 비상이 나오면은 그 이벤트죠. 이벤트에서는 대형주도 활용할 때는 줬다가 기다리는 거고, 포스코 그룹은 밸류업이 나오는지 한번 기다려봐야죠. 좀 지리하죠. 하지만 다음 타선으로 선택이 되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반도체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게임이고, 이제 못 갔던 지금 삼성전자의 전공정 업체들이 가는 자리거든요. 하신 분들은 만족한 대응을 하는데 안 한 분들은 덤비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 AI 축이 휴식을 취한 쪽이 진화되느냐, 저는 진화된다 보지만은 시차 적응하고 진화될 것 같아요. AI 축도 지금 오늘 보니까 5G 장비주도 붙죠. 통신 장비주도 있고 소프트웨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움직이기 전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약할 거고, 어쨌든 AI 축도 여러 가지가 있다. 휴식 취한 쪽도 4월에 갈 수 있어요. 지수가 못 갈 때는. 그리고 뭐 에코프로 그룹을 가는데 포스코 그룹 못 가요. 속상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순수의 입각에서 자기 때를 기다려야 되고, 다만 화려한 비상으로 뭐 간택된 놈들은 네, 이번 주는 이제 분할 매도 대응으로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 다음 주 말일 전까지 27일 전까지 현금 비중은 5할 이상은 가지고 가는 게 좋다. 네, 이게 제가 주 전략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분기 실적 시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도 한 차례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실적 보고 계속 좀 가져가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의견 주시죠. 네, 실적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요. 네, 당연히 가격 조정과 이격 조정 주는 거고,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비싸면은 주가는 빠졌다 가는 겁니다. 지금은 수급 논리로 해석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번 주 후반에서 길면은 다음 주 초반인데, 프로그램 매수가 외국인들이 저렇게 빠따로 들어오면은, 네, 그 빠따에 맞춰가 대응하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계속 쏘냐? 네, 화려한 비상으로 시그널이 나오면은 또 매도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고 이번 파서는 17만원 넘어서 뭐 8만원 넘어가지 체크해가지고 챙기고 기다리면은 다시 타점이 4월 중에 나올 것 같다. 현재까지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보는 시장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인다. 4월 초중순에 법인세 세금을 내는데, 미국이 그 세금 내는 시간입니다.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세금이 많이 나가겠죠? 그럼 뭐로 할까요? 주식 팔아서 세금 낸단 말이에요. 법인세 세금 납부 기간에 미국 시장은 거의 쉬었습니다.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외국인의 매수가 강력한데요. 그런데 매년 4월 미국의 법인세 세금 납부 기간에도 대비하는 전략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수 전문가의 목표가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체크를 해보시고, 포스코 그룹주는 보유 전략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판에서 포스코 그룹주의 활약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4월을 위한 판세에 대응하는 전략도 새롭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해서 알아봤습니다.